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9월 초에 오랜만에 제품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SV보니의 68도 아이피스 4종 세트입니다. 천체만 환경을 구입하신 입문자분들이 가장 먼저 구입을 고려하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저반 렌즈, 즉 아이피스죠. SV보니 할인 이벤트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정확한 가격 책정이 어렵지만 비할인 시기에도 100달러 내외이고 할인 행사가 있을 경우 약 80달러 내외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죠. 80달러 하면 개당 20달러의 가격인데 하나로 약 25,000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가성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적당한 가격에 올바른 성능을 내는 제품을 뜻하는 말이죠. 아이피스에 가성비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 FMC 코팅, 즉 전면 다층막 코팅이 되어 있는 플랫셀 타입의 아이피스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SV보니 아이피스는 모든 렌즈의 전면과 후면에 멀티 코팅이 적용된 FMC, 즉 전면 다층막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죠. 또한 68도의 시야각을 확보하여 답답하지 않은 상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모두 갖춘 아이피스 4종 세트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창에 천체만환경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의 아이피스는 대부분 홀리겐스나 캐르너 또는 람스텐 형식의 아이피스입니다. 코팅 사양도 올바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아이피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아이피스로 천체 관측을 한다면 결코 올바른 상을 볼 수 없겠죠. 모든 것이 부족했던 1970년대나 80년대 천체 관측자에게는 비교적 쓸만하고 괜찮은 아이피스였겠지만 2020년대인 현재에는 특수 목적을 위한 용도를 제외하면 피해야 할 제품이 바로 호이겐스, 캐르너 및 람스텐 방식의 아이피스입니다. 아이피스 상자나 아이피스 옆면에 K라고 써있는 캐르너나 R이라고 써있는 람스텐 또는 H라고 써있는 제품이 호이겐스식 아이피스인데요. 이런 제품을 판매하거나 망원경 기본 구성에 포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원가 절감이지요. 2020년대에 이런 아이피스를 제공하는 천체만환경이라면 선택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비자의 편안한 관측보다는 판매자의 원가 절감 목적이 더 많이 반영된 제품이기 때문이지요. SV보니 68도 아이피스 4종 세트 개봉을 했습니다. 그 왼쪽부터 차례대로 6mm, 9mm, 15mm, 20mm입니다. 키가 전부 다 다르죠?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세 번째는 15mm가 가장 짧고, 그 6mm와 9mm는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 6mm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20mm는 중간이죠. 이, 왜 이렇게 키가 전부 제각각이냐, 이 렌즈 빌드 구성이 다릅니다. 어떤 건 3매 구성이고, 어떤 건 6매 구성이죠. 그 아이피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천체 관측을 하지 않고 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예. 이것도 일종의 광학계죠. 예. 쌍안경이나 망원경처럼 일종의 광학계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그 구멍이 보이시죠? 예. 요것도 다르죠, 지금. 예. 이 6mm와 9mm인데요. 6mm는 이 사출 동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건 상이죠. 예. 그 15mm와 9mm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예. 훨씬 크죠, 15mm가. 그런데 15mm하고 20mm도 비교하면 20mm가 또 예, 훨씬 큽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운데 이 보이는 것을 사출 동공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이 사출 동공이 넓을수록 관측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 동그라미 안에 동공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어긋나거나 하면은 까맣게 된 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따발 지름이 지금 굉장히 작으니까요. 그죠? 반면 이 20mm의 경우 예, 어디를 봐도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도 아까는 축 방향 이렇게 움직임이었었는데 지금은 축 방향 움직임은 물론 아이피스를 옆으로 틀어도 이제 상의 일부가 보일 정도죠. 예. 오히려 이 20mm 틀어진 것보다 요거 지금 예, 6mm 가운데가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나 노약자 혹은 저처럼 이제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에게는 사출 동공이 충분히 큰 제품을 고르셔야지 눈에 부담이 없고 피로감이 덜합니다. 반면 이 고배율을 낼 수 있는 짧은 아이피스죠. 이 아이피스는 이 눈의 동공이 이 빗다발 지름에 정확히 일치해야지 올바른 상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출 동공이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게 아이릴리프죠. 아이릴리프는 이 렌즈 끝면부터 사람의 눈이 닿는 부분까지를 얘기하는데 안경 착용자는 보시다시피 밀착해도 이 기본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안경 자체와 이 코받침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안경 착용자분들의 최소 아이 릴리프는 16mm 이상입니다. 요 UW 아이피스 지금 재원상 스펙시트에는 17mm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전부 동일합니다. 이 배럴, 예, 아노다이징 처리된 검은색 배럴이 있고요. 잡기 편한 이 고무, 촉감도 괜찮죠.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제 고무 성형을 해서 아주 잡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컵, 예, 요것도 작광차 단정 아이컵도 쉽게 빼거나 넣을 수 있고요. 그 내부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배럴 안쪽 난반사 코팅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망원경에 실제 장착을 한 어퍼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V본이 68도 아이피스 촬영 장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망원경은 SV본이 82D 망원경이고요. 아이피스는 20mm를 장착했습니다. 상을 보시면은 딱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일단 가운데 그 나뭇잎 그 경계선 부분과 햇볕을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배경에 그 초록색 흩날리는 나뭇잎도 배경 흐림이 무척이나 자연스럽습니다. 한눈에 봐도 색수차라든지 이런 간섭이나 상의 왜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어포컬 촬영이기 때문에 최외곽 부분은 다소 일그러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피스에 눈을 대고 보시면은 구석까지 비교적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 상은 굉장히 뛰어나죠. 25,000원대 가격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예. 안 보이면 서섭한 반복용 CCTV죠. 예. 역시 이제 가운데 중심상 그 회전하는 CCTV 상부와 하부 그 하얀색과 검정색이 두드러지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 주변 한번 보시면은 색수차나 왜곡 상의 선명함과 흐림 이 정도는 한눈에 보시면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가격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천체 관측에 아 저번 렌즈가 안 좋아가지고 관측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아이피스는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뛰어난 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SV본이 68도 4종 아이피스 세트는 외관과 빌드 및 렌즈 코팅 등 대부분 만족스럽지만 한 가지 꼭 언급해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릴리프입니다. 그 사양서에는 4종의 아이피스 모두 17mm의 아이릴리프를 확보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관측을 해보니 20mm의 경우 16mm보다 약간 부족한 아이릴리프를 보여주고 나머지 6mm, 9mm, 15mm는 약 14에서 15mm 내외의 아이릴리프를 보여주더군요. 무슨 뜻이냐면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밀착해서 관찰해도 68도의 시야각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분들은 눈썹과 렌즈 사이의 공간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만, 안경을 착용해야 천체관측이 가능한 분이라면 꼭 염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보니의 68도 아이피스 4종 세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천체관측 입문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처음 구입하는 아이피스 구성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기본에 충실한 아이피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아이피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